내가 본 저 여인이 이상한 것인데. 표적은 하나, 저격수는 둘. 李炳宪可谓九年重回小荧幕，这下由太阳的后裔、鬼怪的王牌编剧金银淑打造，加上韩炳4100亿制作的戏剧《阳光先生》，将和小他19岁的金泰璃谈恋爱。 진짜 여기 있는 이제 배들 사이에서 맞춤뿐만 아니라 스태프 사이에서도 맞춤이 되어버리는 그런 현장에 적응하는 게 약간 좀 있었고, 누가 얼마 전에 내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면서 먼저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었는데, 이제 내가 먼저 인사를 받게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맞춤이다 보니 인사 받을 일도 많지만 그 시간 열리는 게 부족인가요? 이게 아직은 안 하신 걸로. 회식을 얼마 전에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요? 네, 그만큼 서로 같이 함께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또 술 한잔하고 이런 거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요. 지금 편안하거나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. 항상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항상 고마워한다고 언제나 가지고 있고. 아, 되게 예쁘시죠? 그걸 꾸며서 저의 경우에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유머랄까? 어머. I think it's my sense of 내 삶의 그런 선샤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. 저의 이세? 제 선샤인은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. 선샤인은 찾고 있는 중인데. And I am looking for my sunshine.